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20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도 천스닥 고지를 밟은 코스닥이 오늘 오전에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지금 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이 개인의 매수세에 지수 1000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77% 오른 1008.35에 거래 중인데요. 개인이 758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들이며 0.91%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2864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배터리 분쟁 합의를 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틀째 강세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등 SK그룹주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0전 오른 1125원 50전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 어닝 시즌 앞두고 지금 숨고르기의 장세에 들어갔어요. 네, 다우지수는 0.16%, S&P500은 0.02%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0.36% 내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증시는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1.6%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에 합의한 AI와 음성인식 기술회사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의 주가는 15%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됐지만 주가는 오히려 9%대 급증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